한국은 일본의 높은 기술을 절대 이해 못해. 크크. 그렇게 일본을 까고 싶어?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를 포함한 각국의 선수들이 일제히 선수촌 골판지 침대에 불평을 쏟아내자 일본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한국인들은 10년이 지나도 이해 못한다는 일본의 골판지 감성. 그런데 얼마 전 일본 골판지 기술의 집합체라는 신제품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에 비웃음을 샀다는데요. 일본의 한 자판기.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요. 마치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만든 것 같은 종이 재질의 겉모습입니다. 이 자판기는 일본의 한 회사에서 만든 골판지 자판기로 아날로그식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 뒤쪽에 있는 고무줄이 움직이며 음료가 떨어지는 형식이죠.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니 실제로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골판지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본 것이죠. 이외에도 일본의 골판지 사랑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최근 TV 도쿄의 밤 메인 뉴스인 WBS에서 신개념 골판지 제품이 나왔다며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도쿄올림픽 때문에 골판지 침대가 일본 메인 뉴스와 정보방송에서 다뤄진 적은 있지만 특정 제품이 일본 메인 뉴스에서 다뤄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선수를 포함한 각국 선수들이 일제히 선수촌 골판지 침대에 불평을 쏟아냈을 때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만든 빌딩보다 일본이 골판지로 만든 건물 쪽이 튼튼하다고 생각해 크크 정말 필요한 기능을 추구해 선수를 생각한 멋진 침대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추월했다고 자칭하는 한국이라면 어떤 침대를 준비할지 보고 싶다 라며 비난까지 한 터라 또 어떤 충격을 줄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골판지 제품은 골판지 침대를 이은 골판지 책상이었는데요. 리포터는 골판지 책상을 높이 조절이 가능해 아이, 어른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었다 설명했습니다. 가림판에 있는 작은 구멍은 책상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골판지가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냐는 것인데요.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골판지는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무거운 제품을 옮길 때 사용하는 것으로 60kg까지 견딘다고 해 리포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총 중량도 7kg에 조립도 2분이면 뚝딱이라는 신개념 골판지 책상. 설명만 들었을 때는 제법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만한데요. 그러나 이 제품의 가격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26,400엔으로 한국 돈으로 약 26만원입니다. 게다가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2만원의 배송료가 추가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골판지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입니다. 그런데 골판지 두세 개 엮어서 만든 책상의 가격이 26만원이라뇨. 어디 금이라도 두른 것일까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처참했는데요. 일본 네티즌은 24,000엔짜리 골판지 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지 않아? 주방에서 밥 먹고 치우는 것과 골판지 책상을 접어 치우는 수고가 비슷할 듯 크크 골판지에 2만엔 이상 지불할 거라면 그냥 내가 조금 노력해서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크크 라며 그냥 직접 만드는 게 낫겠다고 비꼬았죠. 무엇보다 골판지 책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있던 뉴스 출연자들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는 모습이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처럼 최근 골판지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물론 정말 사람들이 골판지 제품을 좋아할지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게다가 아마존 재팬을 검색해봐도 훨씬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이 널렸고 굳이 골판지 제품을 사겠냐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골판지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일본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공항 로비에 설치한 골판지 대기소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들을 임시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항 로비 한가운데에 골판지로 만든 간이 침대를 놓고 머물게 했습니다. 공항은 대상자들의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동안 공항 골판지 침대에 머물도록 한 것인데요. 당시 현장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골판지의 방역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선진국의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감염을 부추기는 꼴이다. 숙박시설 확보가 왜 안 되느냐 등의 댓글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 같은 논란들에 기름을 부은 건 아베 신조 총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언론은 아베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2012년부터 포장자재, 골판지 제품 거래를 주로 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 사장인 게 밝혀졌고 도쿄올림픽 숙소 침대와 나리타공항의 골판지 대피소 모두 아베 형제의 손이 닿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행사나 국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골판지 제품이 대규모
이름으로 사용된 이유에 아베 총리가 포함돼 있으리라 추측했죠. 미쓰비시 상사는 일본 자민당 및 아베의 가장 큰 후원사 중 하나며 정치 자금줄입니다. 현재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의 핵심 회사가 바로 미쓰비시 그룹이기도 하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응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골판지 책상을 보도한 TV도쿄 또한 아베와 자민당 편에 서는 방송사였습니다. 일본의 골판지 사랑은 모든 게 계획된 추악한 흑막이었던 거죠. 친환경, 저렴 등등 보기 좋게 포장한 일본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일본 회사 발뮤다가 아이폰 타도를 외치며 자신있게 내놓았던 발뮤다 폰이 낮은 사양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빈축을 산 것을 떠올리면 이게 일본의 습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은 무조건 신개념, 신기술을 외치며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본 특유의 감성을 넣었다고 매번 홍보합니다. 그러나 막상 까보면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죠. 옛 영광에 취한 일본인들의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 거기에 뒤로는 한몫 챙기려는 윗사람들까지. 결국 발뮤다는 갑자기 기능에 문제가 있는 이상한 이유를 대며 매장에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한국이 팩트로 까면 발작하며 자기들 수준을 못 따라온다고 위안 삼는 일본. 그렇게라도 정신 승리하고 싶다면 놔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뒤처질 동안 한국은 앞으로 쭉쭉 나아갈 테니까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